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셉과 함께하는 캐네디언 로키 하이킹 시리즈. 오늘은 알바타 남부에 있는 라이딩 원스턴 주립공원 함께 출발합니다. 라이딩 원스턴 주립공원은 캘거리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이딩 온스톤 주립공원은 마치 터키의 성지인 갑바도기아 유사합니다. 이곳은 본래 캐나다 원주민이었던 블랙풋, 원주민들이 살던 섬의 터전이었고, 현재는 세계 월드 유네스코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된 유적지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강추합니다. 잠시 협곡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섯 모양의 후두스, 그리고 각종 독특한 기괴한 암석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유명한 터전이 있죠. 마치 그곳과 가장 흡사한 축소판 갑바도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갑바도기아를 가보지 못했다면 알바타 남쪽에 있는 라이딩 원스톤 주립공원 가족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주차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위쪽 방향으로는 비지터 센터에 있는 트레일로 루프로 도는 코스고, 좌초로 가면은 후드스 트레일로 샌드스톤.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다리가 어제보다 좀 낫지 않아? 아직도 좀 그래도 좀 풀리지 않았어? 그때보다? 네. 그때보다 구멍 좀 더. 마치 인디애나 존스란 영화에서처럼 신기한 협곡이 시작됩니다. 혹시 드라멜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드라멜라 유명한 후두스. 그곳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쉽게 부서지는 흙인 반면에, 이곳에 있는 후두스를 포함한 기괴한 암석들은 모두 아주 강한 샌드스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피난처처럼 생긴 홀로 되어 있는데 제 짝꿍이 어떻게 빠져나올지 아주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천신망고 끝에 잘 탈출 성공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미로처럼 곳곳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고 숨을 곳이 많아서 한번 숨으면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왔었어. 그랬어? 그냥 주문이 타고 다녔다 보니까? 아니 그때 아까 저 고인돌 같은 거 제가 앞에 이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넓적한 돌들 예전에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행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보통 비전 퀘스트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보는 이곳은 비지터 센터입니다. 별도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뮤트로 해서 출혈을 하실 경우에 하이킹해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킹을 마친 다음 다시 위쪽으로 해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ey, good. How are you? I'm well. 네, 생각보다 블랙풋 원주민들의 그 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 자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전화로 예약할 경우만 스태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요르단의 그 페트라와 또 다른 그 캐슬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포토존입니다. 앞에 내려다 보이는 강이 밀크 리버입니다. 포토존에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절벽이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저 보이는 강 건너 쪽이 미국 국경선입니다. Sweet Grass. 아주 달콤한 프리한 뜻이죠. 미국 국경선이 아주 가깝습니다. 계속 탑버튼 방향으로 오는 건데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가도 신기한 기계 암석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럴 쯤에 바로 리턴 포인트 반환점이 나타납니다. 암벽에 수많은 제비집들이 보입니다. 밀크 강가로 해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약간 모더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철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캠프그라운드, 즉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모든 관람을 마치고 레스 브리지를 경유해서 별거리로 올라갑니다. 약 4시간 소요됩니다. 블랙풋 원주민들의 3회 터전이자 세계 유네스코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된 라이드 몬스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에 아주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